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예방하는 낸도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우선 낸도를 그려주고요.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줄게요. 레이어 위에 하나 더 올리고 마스크를 그렸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낸도를 입모양 부분이 가려졌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이제는 낸도가 수도가에 가서 30초 동안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키가 작아서 낸도가 겨우겨우 손을 올리고 씻는 모습이에요. 약간 나온 부분은 다시 이렇게 지워주고요. 깔끔하게 선을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세면대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꾹 눌러서 선을 그어주고요. 이번에는 뿜뿜이를 그려줄게요. 세면대 위에도 뿜뿜이가 올라와 있어요. 뿜뿜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큰 뿜뿜이도 그려주고요. 큰 뿜뿜이도 마스크를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겹쳐져 있는 부분을 다시 지워줄게요. 레이어가 아래쪽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이쪽에 세면대 위에 있는 뿜뿜이도 그러면 깔끔하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요. 맨 아래다 놓고 이제는 컬러링을 해줄게요. 낸도부터 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낸도의 모습을 그려줄게요. 머리 위에도 뿜뿜이를 넣어주고요. 낸도 꼬리도 같이 만들어서 색을 넣어줄게요. 뿜뿜이, 회색 뿜뿜이도 하나 더. 물이 나오고 있고요. 물을 손에 먼저 적시고 그다음에 비누에 거품을 가득 묻혀서 손을 꼼꼼하게 비누로 씻어줍니다. 거품을 많이 내서 하고 있어요.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30초씩 꼭 씻어주시고요. 거품을 너무 많이 내서 여기저기에 비눗방울이 올라오는 모습까지 그려볼게요. 모양 편집으로 원을 깔끔하게 그리고요. 안에 반사되는 부분도 넣어줬어요. 모양 변형. 네. 이렇게 하면 원이 깔끔하게 나온답니다. 중간중간에 작은 거품도 넣어주고요. 이번엔 뿜뿜이를 완성해 볼게요. 아직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은 뿜뿜이들이 있죠? 마스크도 그려주고요. 여기 볼터치도 같이 넣어주고요. 세면대에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어줄게요. 그림자 부분도 같이 넣어주고요. 낸도 마스크 위에 입모양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트표로 코도 넣어줄게요. 뿜뿜이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저렇게 비눗방울 위에도 올라가 있는 모습도 하나 그려줄게요. 마스크 부분을 먼저 그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품위를 그렸습니다. 약간 그라데이션을 줘서 빈눈방울의 느낌을 더해줬어요. 뿜뿜이도 사랑표로 입 모양을 살짝 넣어줄게요.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잘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